진우 유난히 제가 아꼈잖아요. 아끼지 마. 내 가수 내가 케어해. 넌 네 가수 케어하려면 바쁘지 않니? 케어는 할 수 있니? 억울하게 엮인 애가 니네 가수라며? 돈은 주워와도 어떻게 그렇게 주워온 얘를. 대표님! 너랑 진우가 인연이긴 인연인가 보다. 진우 대신 뒤집어 쓴 놈을 픽업하고. 진우, 자백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다 망가지는 일입니다. 진우도, 하늘이도. 너도. 잠이 안 오겠다. 진우를 살리자니 조하늘이 평생 전과자로 살아야 하고, 조하늘을 살리자니 진우가 곤두박질 칠 거고, 곤두박질은 둘째고, 우울증에 험한 일이라도 저지르면, 야, 내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이미 저지르신 일입니다. 이제는 최대한 줄 없이 되돌려놔야 해요. 진우, 설득해주세요. 아무 죄 없는 한 아이의 인생이 달린 일입니다. 그러게 왜 아무것도 아닌 인생에 발을 들여놨어? 그냥 그렇게 살게 냅두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면 아무렇게 내도 되는 인생인가? 그래. 그놈 전과자 않고 열심히 해서 뭐라도 되는 인생 만들어줘라. 어디 한번 열심히 해봐. 조하늘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일 수밖에 없어. 너랑 같이 붙어있는 한. 무슨 말? 발달하고 싶어. 네가 뭘 하든 안 될 거다. 네가 어딜 가든 지옥일 거야. 조한을 품에 안아 넘어질 거야. 등에 업고 갈래. 지옥을 헤매게 될 거다. 진우 걱정할 때가 아니야. 진우는 K-탑, 나 이준석이 케어해. 알겠니?